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인 것 같아요. 여기 올라서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치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곳인데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거룩한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타인보다도 더 거룩하게 여길 만한 곳입니다. 자신이 더 거룩하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운 곳입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위태로운 곳인데요. 여지없이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려 자신을 과시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6절의 시험마다 사단이 반복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을 제압하고 무저갱으로 보내기 위해 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에게는 이 운명의 사나이가 눈앞에 나타난 것인데요.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아들인 것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있어도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하는데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철저하게 인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라. 네 스스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 십자가에 죽으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 가진 능력을 나타내어 영웅적인 삶을 살아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뛰어내리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신한 게 아니냐?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성경으로 답을 하니까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단순히 문자적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기록되었으되 그 앞에 사단이 인용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그 시대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믿음이 되고 어떻게 적용하면 시험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선 고려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을 사단이 인용을 했었는데 1절에서 고백하는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또 9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시인과의 관계 속에서 11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시인과의 이런 관계에서 나온 고백을 관계는 빼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적혀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뛰어내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말 익사이팅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소통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젊은이들과 소통이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들과 소통하려면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는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사탄과 싸웠습니다. 즉, 언어의 권세, 소통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거룩하다고 타인을 판단하지 말고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보호와 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친구나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부족해서 생긴 불안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욕구 불만은 예수로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필요인 보호 안정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친구나 배우자에게서 느끼는 따뜻한 사랑과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친구와 단체로부터 얻는 동질감과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이런 불안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예수가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가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에 연합하고 사귀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학의 위치인데요. 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신학 외에 신학이 다룰 수 없는 과학이나 오약 분야를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몇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생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도 의학적인 증명을 따르고 우리도 역시나 개인 방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보호와 안정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절대적인 보호와 안정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